to the Micmac. If you're looking for a necklace or a sweet. 안녕하세요. 강주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나 인터넷, 디지털 디바이스에 익숙한 이들을 공략할 마케팅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동영상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감성을 전달하며 상품을 광고하는 인포모셜이 밀레니얼 세대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스마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모바일, SNS 등 정보 기술에 능통하고 시청각적인 매체에 익숙한 세대입니다. 상품 정보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접목해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인포모셜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특히 인포모셜은 구체적이고 세세한 상품의 정보와 활용법까지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광고를 보는 중에 구매를 결심하기 쉬우며 밀레니얼 세대를 공략할 효과적인 광고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모바일 비디오 쇼핑 네트워크 사이트 밍맥이 등장했는데요. 기존 인포머셜에서 길이를 단축시켜 동영상 광고를 30초로 제한하고 광고에 개그맨을 등장시키는 등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게다가 SNS를 통해 밍맥 동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어 입소문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를 효과적으로 공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뷰티 온라인몰 미미박스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포니와 자체 브랜드 포니 이펙트를 선보이면서 상세 페이지에 메이크업 동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 주변에서 만날 수 있을 법한 친근한 인물을 등장시켰습니다. 해당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 방법을 직접 시연해 제품 활용법을 알려줌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 더불어 자연스럽게 구매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의 가세에 신세계 TV 쇼핑에서는 상품 상세 정보를 클립 동영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상품을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신개념 영상 서비스 비디오 픽입니다. 제품의 실제 이용 후기를 재미있게 구성한 이 영상은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시청이 가능한데요. 조사 결과 영상 시청 후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시청 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고 구매 욕구도 생긴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인포머셜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광고에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또한 경험을 중시하는 밀레니얼에게 비디오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상품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구매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밀레니얼의 특성을 반영한 재미있고 기발한 광고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의 트렌드 하드뉴였습니다.